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태풍 미탁이 지나간 후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만 인재가 겹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도 영일만항 때문에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지난 3일. 마을 길이 토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토사가 입구를 막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마당과 집안 곳곳에 침수 흔적이 가득합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마을이 물에 잠긴 겁니다. 완전히 뭐 이래 빼지 뭐 한적이 묵하만 뭐 소타하고만 토사하고만 몸이 좀다 여전납니다. 배수로가 넘쳐나는 흙탕물을 감당하지 못하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임시로 배수박스를 뚫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이렇게 큰 피해가 난 건 처음이고 마을 앞에 조성된 영일만항이 피해를 키웠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항만공사가 없을 때는 비가 아무리 와도 바다로 그냥 매도 바다로 유입되고 물도 바다로 유입됐고.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영일만항이 들어서면서 마을로 내려오는 빗물과 토사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수로마저 하천에 비해 폭이 좁고 윗부분도 막혀 있어 피해가 커졌다며 피해 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거 어떤 주민들이 봐도 이거는 항만청에서 부실공사입니다. 저희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로 항만청에 소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우수로 공사는 항만 건설 당시의 기준에 맞게 이뤄졌고 이번 침수 피해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우수로를 재검토하고 덮인 윗부분도 개선해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